자,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아이린의 넥스트 레벨 시간입니다. MTNW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양 시장이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코스피도 상승분을 초반보다는 많이 반납했고 코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파적 기조는 확인을 했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슈로 소화하고 나서 남은 거래일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고요. 오늘장 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오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전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올려놓다가 다시 빼버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사실상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주말 앞두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연준에서 우리가 생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OMC 우리가 의사록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시한 위원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점. 그렇다면 이번 연도 안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당장 이제 금리 인하 이 부분보다는 얼마나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상보다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생각 외로 좀더 금리 인상을 좀 많이 단행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이 또한 차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알고 가자, 생각을 하고 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 같은 경우 PMI 지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낮게 나와주면서 독일도 프랑스도 좀 낮게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유럽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그 금리 인상 폭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나와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 반대로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더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12월 ISM 제조 PMI를 보니까 두 달째 위축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제 본인 예상치를 상회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점도 이제 시장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장 어제 급등했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 4주의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해주면서 좋은 흥분이 불었지만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지속적인 탄력이 나올지는 추가적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장 저녁 방송에서 여의도 클라스에서 반도체는 아직은 상승 국면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점 참고하시고 오히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와 매크로와 동행해서 가는 이제 종목들보다는 매크로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웹툰이나 게임이나 그리고 이제 실적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리오프닝 쪽에서 이쪽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좀 관망세가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일단 아이린의 특징주 오늘 좀 여쭤볼 텐데 제가 오늘은 살짝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위원님께서 네. 가져와 주신 종목이 카카오뱅크잖아요. 이 부동산 네. 규제 완화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쪽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니까 어제 오늘 상승했고 11월부터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정책발 이 상승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전체발 상승 수에 주로 이제 1차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뭐 KB나 이제 다른 뭐 신한 금융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탄력이 조금 강한 종목을 찾아본다면은 사실상 우리 은행주 하면은 예전에 많이 움직였던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소 이제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원위치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저가 메리트에 힘입어서 오늘장 8%대, 10%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도 다른 종목과 이제 좀, 좀 조금은 이제 그 중소형주보다는 낮은 폭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장 6%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수혜 이 얘기가 또 나와주었는데 2차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대출 경쟁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좀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사측에서는 전월세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모기지나 개인사업자 대출 같은 이런 타행 대비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이제 기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금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단은 은행주들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단기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 장도 은행주도 조금 좋은 흐름입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은행주들도 조정이 한 차례 나왔고 지난달에 배당락일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정이 받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다시 한번 일단 상승 흐름을 타면서 좋은 흐름이니까요. 은행주들도 관심 있게 조금 무겁지만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기간 외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노려보자. 그래서 제가 넥스트 레벨에서 특징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다소 조금 무겁지만은 좀 안정적이면서 물론 급등주도 드립니다. 급등주 같은 경우는 급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주보다는 조금 다소 조금은 느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드렸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7, 8%대의 이제 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 뭐 7, 8%에 머물렀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두배 정도, 한15%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투데이 특징주로 주는 종목들은 다소 조금 안전한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 정책 수의 기대감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리고 외인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쪽으로 카카오뱅크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AS 두 가지 종목 해볼 텐데요. 먼저 어제 AS도 받았던 조이시티입니다. 어제도 슈팅, 그 전날도 슈팅,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오늘의 이 하락세가 조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 차익 실현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전략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 이길에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재차 두 차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오늘장도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조이시티를 AS 해드릴 때만 해도 2%, 3%대 머물고 있었는데 전고점 돌파하는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드렸냐면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추가 상승이 다시 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도 전고점 이상에서 잘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거래량 없이 추가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이시티는 먹고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더 공략하셔도 무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이 시티는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바로 어제 가져와 주신 종목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옵니다. 역시 텐베거의 여신 우리 아이린 위원님이신데 예, 오늘까지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이 16%예요. 근데 걱정은 이 CES라는 모멘텀이 소진이 된다면 뉴로메카의 시선이 이제 사람들이 등 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뉴로메카는 전략 어떻게 필요할까요? 아, 좋은 종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서 제가 어제장 여의도 클라스 공개 방송에서 뉴로메카를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MBT랑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MBT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단번에 오늘장 급등해 주었는데요. 전일 12시 방송에서 뉴로메카를 언급을 해드렸고 전일 종가 고가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까지 탄력 이어가면서 16%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는 이번 연도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로봇이 다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연도 로봇은 관심 있게 보는 섹터이긴 한데 사실상 CES 이슈로 급등이 한번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얼마나 수급이 탄력이 붙느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인 탄력은 관련 뉴스가 좀 더 이어진다면은 추가 상승도 충분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어제장 공략하자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았던 로봇주 같은 경우 에브리봇이 조금 덜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CES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일단 뉴로메카의 경우는 전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붙는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뉴로메카 말고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 집중해볼 만한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주들을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계속 노이즈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면세점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면세점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또 본다면은 하나증권에서 오늘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면세 사업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인천공항 대입차를 통해서 또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인바운드 유입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세점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시세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전일에 의해서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자, 종가 부분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종가 부분에 보셔도 지금 3,335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한 1%, 종가에 1% 정도 하셔가지고 일단은 추가 탄력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3,100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러프하게 제시해드린데요. 손절가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좀 더 짧게 잡으셔도 무관하고요. 자, 관세청에서 또 이번에 항공기 용품 관련해서 고시를 개정하는데 9일자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9일자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9일까지 앞으로 며칠 더 남았죠. 4주까지.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추가 탄력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국내 LCC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면세품 관련주 관련해서 이 종목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글로벌 택스프리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리오프닝 주를 지금 담고 있고요. 면세점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3,100원에서 현재가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주셨고, 현재가와 종가의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텐백의 여신 우리 아이림 위원님께서 요 주제를 가지고 2023년에도 텐백어를 달성할 만한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현재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공방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조금 기다리셔서 방송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